손 달고. 손 달고.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 나오는데? 이렇게 또 다급한 마음으로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진짜 대박이다. 너 왜 이렇게 잘해? 아무 일 없어.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희망을 갖지. 근데 이거 연결되는 부분이 뭐 세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맞아. 반성문을 써놨어요. 맞아. 반성문 읽어보자. 잠시만요. 근데 이거 좀 더 자세히 볼게. 진짜 안 되겠다. 근데 원래 투명 플라스틱으로 잉크 찬들이 있는 거 있잖아. 오로라도 이런 거 있는 거 알지? 이런 애들이 잘 깨져, 이 부분이. 델타도 이탈리아 거니까 이거 예쁘지만 잘 깨져. 진짜 안 되겠다. 이 안에를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분해해. 만약에 할 거면 립을 분해를 해서 여기 잉크 파트까지 해서 이걸 좀 싹 갈아서 다시 조립을 해서 붙여야 되나? 미쳐겠어. 내가 많이 못 써준 잘못이죠. 정직함이 나의 무기였어. 고맙다. 무기가 아주 강력했어. 아무튼 자, 우리 반성문 들어볼까요? 반성문 많이 썼어요. 반성문. 저는 오늘 귀가서 배고픔에 바로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다가 선물 받은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충 바지를 편한 걸로 갈아입으니 빨리 찍어야지 하는 생각에 점점 몰입하게 되었고 마치 제가 전문 포토그래퍼가 된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종이 위에 올려두었던 주황색, 호박색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굴러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년필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던 저는 괴성을 지르면서 떨어진 만년필을 주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나 만년필은 만할못이 보기에도 안 좋은 상태로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원래 이렇게 분리되는 친구일까 행복회로를 들려보아도 눈앞은 새하얗고 마음은 점점 더 현실을 직시하라는 듯 참담해져 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언니에게 만년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검색해보니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회사의 제품이란 걸 알게 되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언니의 만년필에 더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벌게 되면 꼭 제가 만년필을 선물해주겠습니다. 저 친구는 다시 구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추억이 있는 만년필 친구를 데려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언니 만년필을 함부로 한 것처럼 느껴질까봐 걱정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와, 너무 귀엽다. 감사해요. 이제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네요.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해봤어요. 이거 언니 드려야 돼요.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행복회로. 이렇게 잡고 쓰면 되잖아. 아니다, 잉크창이 샜지. 이게 스톱기가 있는 비닐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였는데 좀 더 많이 써줄 걸. 저도 그 동강 날게요.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반성문을 쓴 걸 꼭 지킬게요.